안녕하세요. 예, 오늘은 그 저명간수 분의 물이 조금 없어진 것 같아서 지금 가득 부어줬어요. 역시 쌀뜨물 발효액을 희석한 물을 부어줬답니다. 여기다가 소독수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 그것도 조금 부어도 됩니다. 아직까지는 뭐 곰팡이나 썩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. 아직까지는. 오렌지 카바색 화분에 이 오렌지 꽃을 심으니까 좀 어울리지요. 앞에 보이는 핑크 꽃은 첼시잼이랍니다. 첼시잼이 물이 떨어진 날 제일 창가 쪽에 있어서 오늘 보니까 이 연두빛 가바 분에 심었더니 첼시잼도 잘 어울려요. 여기 보니까 꽃대가 여러 개 조금씩 맺고 있어요. 생각보다 꽃대가 조그만 것들이 많이 맺고 있어요. 가지가 3개인가 4개인가 그렇는데 그 가지 끝마다 꽃들이 하나 피고 또 봉우리 하나 맺고 그러고 있네요. 저기다 물 부어서 창가 쪽에 놔두니까 잊어버리고 신경 안 써도 되고 좋네요. 제가 한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. 틀린 것도 있어요. 유튜버님들이 한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. 다 따라 하시면 안 되고 이해가 가면 그때 해보시면 돼요. 한번 해보고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고 그게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지요. 얘는 저명간수분에 못 심었어요. 화분이 15cm인데 저명간수분은 지름이 13cm라 커서 안 들어갔어요. 그래서 저렇게 물 받친 그릇을 넉넉한 걸 두고 물을 부어준답니다. 넉넉히 부어주면 된답니다. 저 밑에 심지 끼워놨어요. 너무 모습이 이쁘게 만들어졌어요. 레드 판도라. 너무 이쁘게 만들어졌어요. 이거는 물을 충분히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. 여기는 뒤쪽으로 해서 저렇게 꽃이 한 송이 피고 있었네요. 만들어지고 있었네요. 그래서 가려진 잎을 햇빛을 가리고 앞쪽으로 나오려 하는데 또 가린 줄기를 잘라줘야 돼요. 그래서 잘라줬어요. 얘는 미스 로즈. 이쁩니다. 미스 로즈. 희망입니다. 얘는 선앤드 핑크. 어째 이리 잎이 이렇게 밝은지 모르겠어요. 원래 이랬는지 뭐가 부족했는지 그래서 저명간수분 안에 그 비료, 알맹이 비료, 그거를 한 7알 정도 넣어줬어요.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니까 5알은 좀 작은 것 같고 7알 정도를 넣어줬어요. 잎이 색이 저렇게 놀랄하게 저렇게 되었네요. 요 설렌더 잎은 이렇게 맥이 잎맥이 선명하게 보인답니다. 예, 저기 앞에 호박잎같이 큰 거는 나라 앙드레고 지금 꽃이 우렁차게 맺고 있습니다. 여기도 물을 채워주고 역시 쌀뜨물 발효액 희석한 물을 부어주고 소독수도 조금 부어줬어요. 얘는 정체거든요. 엊그제보다 붉은 꽃이 조금 더 나왔어요. 데니스, 봉우리 굉장히 많답니다. 예, 스오바. 색깔 삼삼하게 이쁘지요. 오렌지색. 감사합니다. 또 봬요.